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점 T입니다. 오늘은 플렉시블 비트, 플렉서블 비트라고도 불리고 코브라 비트라고도 불리는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흔하게 요런 제품, 요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런 코너 각도나 협소한 공간에 드릴이나 드라이버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에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작업 도움 공구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조 공구죠. 이 제품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런 제품이라든지 요런 제품들 아니면 요런 제품이나 요런 제품들 다 똑같게 보이시겠지만 종류가 다 다른 제품이에요.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드릴 드라이버용과 임팩트 드라이버용. 회전력만 사용해서 써야 되는 제품이나 임팩트 드라이버의 타격을 버틸 수 있는 제품.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드릴 드라이버용이에요. 뒤에 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죠. 요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뭐 저가형 전동공구나 세트에는 요즘에는 거의 무조건 들어있는 저가형의 공구죠. 요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어서 임팩트 드라이버에 물릴 수가 없는. 그 다음에는 임팩트 드라이버형. 요렇게 보시면 6.35의 헥사 타입으로 돼가지고 임팩트 드라이버에 물렸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글자에도 적혀 있어요. 18V와 14.4V 임팩트 드라이버. 한자가 검색해보니까 대형이라는 한자더라고요. 임팩트 드라이버를 쓸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는 요런 제품. 임팩트 드라이버용에 활용 가능하고 앞에가 코너 꺽쇠로 되어 있어서 90도 작업이나 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밑에 보시면 임팩트 드라이버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혼종이 있습니다. 요렇게 원래는 드릴 드라이버용인데요. 뒤에가 임팩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임팩트 드라이버로 사용을 하시면서 반품률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에요. 자, 제가 반품률 얘기를 했죠. 저는 이 모든 제품을 임팩트 드라이버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썼을 때도 그랬고 저도 많이 터트려봤고 조심히 사용하지 않으면 다 터져요. 근데 이걸 왜 조심히 사용해요? 내가 편하게 작업을 해야지, 그죠? 이게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임팩트 드라이버용으로 나오는 제품이 힘이 요 정도면 임팩트 드라이버도 힘이 한 요쯤 됐습니다. 170Nm에서 180Nm 그쯤 했으니까요. 요즘에는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갭이 생겨서 요 임팩트 드라이버에 쳐주는 힘을 얘가 버티지를 못해요. 터져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상황이 주로 발생을 하냐면 각도를 많이 꺾었을 때 요렇게 비스듬하게 꺾는 경우에는 괜찮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박는 경우는 괜찮은데 이런 경우들 이렇게 써야 될 때 아, 안 보이는구나. 요렇게 관절을 많이 꺾어야 되면 여기에 부하가 엄청 걸려버려서 터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저 예초기 보시면 대가 있고 플렉시블 대가 있고 그 플렉시블 대가 가방에 부착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사각으로 된 압축되어 있는 스프링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렇게 버텨주면서 플렉시블로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똑같이 되어 있는 제품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임팩트 드라이버의 힘을 얘네가 버티지를 못해요. 정말 조심하면서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잘 쓸 수가 있는데 임팩트 드라이버용 같은 경우에는 드릴 드라이버도 사용 가능하고 임팩트 드라이버도 사용 가능한. 근데 누가 조심히 쓰냐 이거죠. 이거를 막 쓰려고 사가는 건데 내가 이리 편하려고 사가는 건데 누가 조심히 쓰냐고요. 잠깐 흥분했네요. 이게 근데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이게 철물점 사장님들의 문제도 아니고 소비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직 제품군이 머물러 있는 문제예요. 공구의 발전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요 플렉시블 비트, 임팩용 플렉시블 비트의 성능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 임팩트 드라이버용은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드릴 드라이버에 물려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무언가를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할 그런 공구들. 아 근데 이걸 왜 주의를 해야 되냐고. 저도 옛날에 터트려봤지만 이거 터지면 진짜 쌩 짜증납니다. 하나 있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터지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말고 앞에 빼서 이렇게 살짝 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조금 애용하는 편이에요.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플렉시블 비트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